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오늘 이제 계시록 있는 4절에서부터 6절 좀, 자, 사실 4절부터 읽어 읽는데 5절부터 읽었네요. 자,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의 주역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의 주역들이라는 이 제목은 이제 지금 오늘 에스겔서 39장 했잖아요. 다음 주에 40장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45장에 나와요.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 설교 참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거기다 잘 기록해 놨으니까 이 말은 45장도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천년 왕국의 주역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그 주인공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들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 중에 가장 분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두 증인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목베임을 당하게 되고 그 말씀이 앞에 나오지요. 그러나 이 말들은 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복음을 전하다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은 열두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맞죠? 열두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순교가 시작되었고 기독 역사 속에는 많은 복음을 증거하다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한 당한 사람들이 계시록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시각이 좁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면 이 계시록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요. 구약에도 실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톱으로 켰다라는 말은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톱에 잘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고 그는 그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전 그냥 어떤 바깥에 있는 외설에 의하면 그 므낫세인가? 그 왕이 이사야를 이제 이사야가 어디 이렇게 도망을 가고 추적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었대요. 거기 숨어 있었어요. 거기 숨었는 걸 알고 거기서 그냥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이사야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제가 어디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톱으로 켜는 것과라는 말이 바로 이사야 순교를 기록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7년 기간에 우상 숭배와 예수님 증거로 목베임을 당한 자들,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부활과 천년 왕국의 주축이 됩니다.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의 시대에 승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자꾸 들어오셔서 뭐 기름을 준비해야
뭐, 참, 아시죠? 예, 뭐 무슨 기름.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증인은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전삼년 반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겠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참, 참 유치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와 살아서 천년을 통치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에 참여할 자들이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시겠습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그 백보좌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둘째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누구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는 자들, 이들은 누구냐? 바로 사도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들이 천년 왕국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이거 뭐 재림을 이야기하죠?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들 또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두 보좌에서 열두 지파와 사도들의 열두 사도와 열두 지파의 차이는 뭡니까? 열두 지파는 열두 지파를 움직이는 기초가 계명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가 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그들을 뭘 가르치겠습니까?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지파가 결코 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사도들이 해냈지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뭘 가르치느냐? 열두 지파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니까 열두 사도의 이름이 성벽의 기초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고 기초석. 그래서 열두 사도는 구약 율법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반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모든 교회의 기초석이 된 것은 바로 열두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성도들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다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자들,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성도들. 이들이 전부 다 천년 왕국의 부활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둘째 사망이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참고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 사망은 육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혼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켜 자연사한 자들은 같은 함께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천년 왕국의 주역이 된다. 이렇게 부활과 휴거가 붙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붙어 있다고요. 자, 어떻게 붙어 있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시다. 성경을 확인해야지요.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15장 부활장이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 이건 뭡니까? 지금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죽은 자들. 성경은 그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자, 무슨 언제 나팔 소리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자, 여기 52절 보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게 신비로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서 야, 이게 유대인들이 풀어줬던 절기 안에 나팔절을 설명하면서 이걸 풀어주는 거 제가 이게 굉장히 신비로웠다. 이방인들이 알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절에 100번의 나팔을 불 때 93, 94, 이래갖고 7이잖아요. 그러니까 94부터가 첫째 나팔이에요. 95이 둘째 나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은 나팔자리 100번의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은 앞에 있던 나팔들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냐면 길게 오래 불어요. 가장 길게 가장 오래 불어요. 우리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도표를 생각해보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에 있는 대접 재앙 전체라고 했어요. 3년 반 전체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은 후 3년 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끝지점까지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건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무슨 말이죠? 아,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구나. 요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영혼들이 부활을 할 때는 처음에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내려왔던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끝난다는 믿음은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휴거해서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부활하나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자 여러분 사망은 끝났습니다. 사망은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죠.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이 말이에요. 됐죠? 그 안희숙 여사님인가? 그분이 그 쓴 책 제목이죠.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안 죽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안 죽습니다. 사망이 뭐 했다고요? 삼킨 바 되었대요. 이건 신자만 이 삼킨 바 된 거지 않아요. 불신자도 삼킨 바 되어서 불신자도 살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와 함께 휴거집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교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요게 아까 나팔, 마지막 나팔. 같은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말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 당시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여기서부터 뭐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에, 그들은 전부 다 영원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이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모두 다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사단이 전 3년 반에 공중에 있다가 후 3년 반에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건 뭘 반증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인 공중으로 3년 반 중간기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재림하는 시기가 언제죠? 7년 환란 전이 아니라 중간기예요. 중간기에 내려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있을 일들, 끌려 올라간, 여기 있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 그래서 이게 하루 파죠. 이렇게 낙하채 올라간다는, 끌려 올라가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이 주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올라가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들어가면 이제 그 천년 왕국에 통치할 자들이 있죠. 그게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화 비유죠. 그 문화 비유는 순교자들이나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 우리가 이거는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천년 동안 사람들이 100세가 돼서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 뭐 한 700년, 800년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700년, 800년 동안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도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예측 들지 않습니까?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살면서 계속 자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인구 대비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또 하나, 거기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요. 지금 왜 인구수가 줄어듭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나 거기는 주님이 통치하는 에덴과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 천년이라는 기간 속에 왜 아마겟돈, 그렇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그렇게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사람은 얼마 없는데, 주님은 통치할 지역도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통치하나? 아니요. 천년왕국에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맞죠? 제 논리가. 이거는 제가 영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어보세요. 맞잖아요. 환경이 좋고, 계속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구 통계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7절과 8절의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세 번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장, 19장, 20장 이렇게 나옵니다. 9장은 바로 여섯째 나팔 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의 유브레데지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후 3년 반 대적재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대로 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마무리는 사실상은 유브레데지 전쟁이 끝이에요. 네, 일곱 번째 나팔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 사건은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 유브레데지 전쟁, 그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할게 많아요. 왜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남발해서 막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유브라데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브라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지요. 굉장히 긴 강입니다. 세 개의 나라를 지금 시리아, 제가 알기로는 시리아하고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지나가는 이 굉장히 긴 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강이 마르면서 이제 전쟁을 하러 오게 되는데, 유브라데 전쟁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유브라데에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확대 해석해서 지구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유브라데에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거든요. 말이 서로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일곱 번째 대접, 아까는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의 유브라데 전쟁이라면 일곱 번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이 아니에요. 지상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재림을 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이걸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게 되고, 20장은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게 천년 왕국 후에 있을 전쟁입니다. 근데 세 번의 전쟁은 성격과 대상이 동일하고, 그런 차원에서 종합해서 이해하면 빠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막 이야기하는데, 7장은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게 성격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세 번의 전쟁은 성격과 대상이 나눠서 이해하려면 접근이 어려워져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자꾸 나눠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면, 전쟁이 세 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상도 다르고, 그다음에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보게 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봐도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절과 9절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을.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있을 전쟁을 기록해 둔 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치 하나의 전쟁처럼 섞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목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명만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전쟁 배후나 목적과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의 예언의 중첩성이라, 점진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저는 공부를 시작할 때, 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중첩성.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 마지막 종말에 기록됨으로써 이 종말의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전쟁이 이것과 같다라고 이미 앞에서 다 목적과 성격을 설명을 하고 훗날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구약이 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있을 사건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었던 예언과 같은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격과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과 저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푸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가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 달라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예언의 중첩성. 점진성은 뭐예요? 앞에 요만큼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보여주고 더 보여주고 이런 거죠. 예. 이런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전쟁, 많은 전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확장되어서 그 더 큰 나라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큰 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이 마지막 모든 종합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전쟁, 그 종합판이 아시겠어요? 마지막 두 성의 전쟁, 하나는 악의 세력이 구축한 바벨론 성, 하나님이 구축한 예루살렘 성, 그 둘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한쪽은 완전히 패망하고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예언의 확장성, 점진성, 뭐 확장성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점진성,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까지 해야 돼요. 천년 왕국 후에 고가 마국의 전쟁에 참여할 나라들이 보면, 아까 이 세 전쟁이 같은 나라들이고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세 전쟁이 여기에 참여할 나라들이 누구냐? 고가 마국의 전쟁을 설명을 하면서 나라들의 지명을 쭉쭉쭉 기록했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나 아마겟돈 전쟁도 이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가 마국의 전쟁에서는 이 나라와 지명들을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게 도대체 어딘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은 고가 마국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리 왕이라 이렇게 지명을 말씀을 했어요. 곡은 마곡 땅에 있는, 곡은 그 지도자 이름이에요. 마곡이라는 것은 땅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인명이고 뒤에는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 열왕기 역대상 1장 5절, 에스겔서 27장 15절, 에스겔서 3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메섹과 두발은 동맹관계 국가였어요. 이제 좀 이따 이게 어느 나라인지 지금 현재 어딘지 제가 좀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이들은 연합군으로 소개되는 바사, 구스, 붓, 고멜, 그 다음에 도갈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뭐 바사, 붓, 고멜, 이거 어느 날 어딘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38장에 이 지명이 나오는데 고멜은 지금의 갈라디아, 갈스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고멜족이라고 불렀던, 이거는 옛날 이름이라면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성경에서 좀 발전된, 아시겠어요? 그 후대의 이름들이에요. 고멜. 지금 그래서 고멜족이라고 부르던 나라고. 마곡은 이들은 수그디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그디아인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그를 부르는 나라고, 두발은 이베레스라고 부르는 나라고, 메섹은 갑바도기야. 뭐 여러분 이거 베드로 전서에도 나죠. 갑바도기냐에 흩어져 있는 형제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그 갑바도기야. 그 다음에 도갈마는 푸르기아인, 그 다음에 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기 있는 흑인 그 에디오피아, 즉 오늘날도 구스라고 부르죠. 붓, 여러분 아시죠? 리비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지명들은 옛날에 그 사람, 인명을 그대로 그 당시에 많이 땄었어요. 그 어떤 종족이 가면 그 종족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명들을 쭉 보니까 놀랍게도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그 셈, 함, 야벳 족속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었어요. 그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지명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함의
후손 안에 누가 있어요? 구스가 있고 붓도 있어요. 구스 후손으로 가서 스바, 그 다음에 하율리. 이 스바는 여러분들 요즘 좀 이스라엘 전쟁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예멘. 네, 그 사람들이 이 스바 여왕 아시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그 예멘이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야벳 족속으로 넘어가서 본 고멜, 마고, 두발, 메섹. 여기에 이제 고멜 족속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도갈마. 여기 있는 이름들이 이 지명인데 실제 보니까 노아의 자식들의 이름이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했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명과 인명 이게 연결해서 봤는데,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딱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곡은 수고디아인 스키티아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바로 이란입니다. 요즘 이란이 중심이 되었죠? 이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로스, 이거는 성경에 계속 러시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산은 아리아인으로 이들도 역시 이란인들의 나라들입니다. 또 하나, 도갈마 브리기아 왕국은 아달 아나톨리아 반도의 터키, 중서부 지방. 그래서 이거 지금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터키가 지금은 터키라는 이름을 안 쓰고 뭐라 그러더라? 네. 그 어려운 이름을 괜히 써가지고 사람들 어렵게, 그죠? 그냥 터키를 계속 쓰지. 어쨌든 터키.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멜과 메섹과 도갈마 두발은, 자, 요걸 이제 묶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지형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터키가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나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곡과 로스는 오늘날 러시아입니다. 또 바사 제국이라고 하면 메데 바사에서 있는 그 바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죠. 이란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터키, 러시아,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와 러시아 완전히 지금 하나의 구도로 짜고 있죠. 그러나 여기 이디오피아나 리비아 같은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이 터키나 러시아나 이란은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로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요. 곡과 마곡과 로스와 두발, 고멜, 도갈마, 바사, 구스, 리비아, 붓.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완전히 빙 둘러쌌죠. 완전히 빙 둘러쌌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나라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도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거짓으로 세워진 주의 아닙니까? 교회를 부정하고.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출발, 시조는 전부 다 누가 시작한 겁니까? 이건 분명히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들입니다. 종교고 국가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림 이제 그려지시죠? 예. 자, 지명은 누구의 이름이었다? 노아의, 셈, 함, 야벳에서. 셈은 여기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신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 좀 그냥 아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왔는데, 그 중에 함의 후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함의 후손에 가나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흑인인가요?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흑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황인종, 흑인, 백인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보니까 아니죠. 그럼 옛날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만큼 자료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좀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자료들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 책도 마음대로 누구든지 사볼 수 있고 정보들도 많고 읽은 정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정리가 많이 된 건데 옛날에는 누군가가 부흥사가 다니면서 세문, 황인종, 뭐 흑인, 그 다음에 백인 이렇게 행객이 주석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흑인이 아니올시다. 구스는 흑인 맞아요. 그러니까 인종을 나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색깔을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 깨트려야 돼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나라만 참여하는 전쟁인지 이 나라들이 주도해서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하는 전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터키가 긴밀하게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자주 만나요. 이 정상들이 자주 만나서 회의합니다. 그리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이들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가자지구, 테러리스트인 헤즈볼라, 하마스에게 군사훈련과 무기를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알죠?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거. 그래서 대리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리전이 아니라 지금 직접 전쟁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없애버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그들이 그 나라의 세상에 자기 나라의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없애는 나라랍니다. 하나님 눈동자하고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란에 대한 예언이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보기로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릴 겁니다. 예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의 이러이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곡과 마곡의 전쟁도 천년이 차서 사단을 놓쳐 사망해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사방에서 백성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천년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평화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이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따른 선택, 나는 이쪽입니다 라고 그걸 보여주는 결정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년 왕국 후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는 것은 자, 왜 그 이 전쟁에 참여하냐. 사단이 존재하는 난 에덴이든 천년 왕국이든 어디든 인간의 미혹은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에덴에서도 봤고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와 인간의 타락한 이유는 같다. 맞죠? 사단도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탐심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떠나게 만들었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인데 우리 탐심이 이 위치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 자기 위치를 떠난 자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아내의 위치를 떠나거나 남편의 위치를 떠나거나 성도는 성도의 위치를 떠나거나 성도의 위치를 떠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운 어떤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이 그래서 그래요.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그 상대방의 위치를 탈취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하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의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맞죠? 예. 탐심이면 탐심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 맞지요? 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저는 이 천년 왕국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걸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것을 저는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두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잖아요. 천년 왕국이라는 통치 시간을 통해서라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아유 생각했다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린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잠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아까 베드로 전서 4장 이 말씀 정말 하나님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